조용한 오전, 중국 지린성 훈춘시가 한순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중국 마적단 400여 명이 훈춘시에 있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조선인이 가담했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마적단이 훈춘을 습격한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1920년 6월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과 일본군 사이 벌어진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독립군. 이 전투에 패한 일제는요, 이를 박박 걸면서 이 독립군 소탕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운 계획은 간도지역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 자, 여기서 불령선인은 말 그대로 일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국인, 당시로 보자면 독립운동가들이었겠죠. 이 만주 지역에 출병시킬 명분이 없었던 일제, 결국 중국 마적단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제는 아주 잔인한 자작극을 시작하는데요. 일제는요, 이 마적단에게 일본 영사관과 상가가 있던 훈춘을 공격하라고 돈 주면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춘 일대는 끝없는 총소리와 불로 휩싸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놀랍게도 일본인도 사망자에 포함됩니다. 사건의 조사를 마친 일제는 훈춘 사건에 러시아 적군, 중국군, 그리고 불량선인 포함되었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자국민 보호 등을 구실로 기다렸다는 듯이 만주 지역으로 대대적인 병력을 출병시킵니다.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본 것이죠. 물론 그 명분은 거짓 명분인데 말이죠. 이 만주 지역에 도착한 일제는요, 이 지역의 무고한 사람들을 닥친 대로 죽이고 학교와 민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훈춘 사건을 통해 괴물이 되어버린 일본군, 그들과 독립군이 다시 만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청산리. 이제 청산리 전투의 서막이 오릅니다.